네, 이번에 G코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G코드는 먼저 위에 있는 줄부터 한번 잡아볼 건데요. 자, 6번 줄에 세 번째 프렛에 세 번째 손가락으로. 그 다음, 5번 줄에 두 번째 프렛을 두 번째 손가락으로. 그 다음, 마지막으로 1번 줄에 세 번째 프렛을 새끼손가락으로.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. 하나, 둘, 그 다음 새끼손가락 셋. 자, 그 다음 이 G코드인 상태에서 새끼손가락을 떼고 첫 번째 손가락 맨 앞에 붙이면 G7코드가 되겠습니다. 간혹 G코드를 새끼손가락으로 잡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는데요. 이때는 이 같은 위치를 1, 2, 3번 손가락으로 맞춰서 잡아주시면 됩니다. 어떻게 잡냐면, 먼저 2번 손가락이 6번 줄에 3번 프렛을, 그다음 1번 손가락이 5번 줄에 두 번째 프렛, 그리고 3번 손가락이 1번 줄에 세 번째 프렛을 잡고, 같은 G코드의 위치를 손가락을 변형해 가면서 네,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. 저는 이 모양을 추천드립니다.